3분 만에 설명되는 왕국의 열쇠. 기독교에는 모든 신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왕국의 열쇠입니다. 그러면 왕국의 열쇠는 무엇이며 그 열쇠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열쇠는 집문이나 자동차 문과 같은 물건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물리적인 열쇠입니다. 성경적 용어로 열쇠에 관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영적인 열쇠입니다. 이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도들에게 열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언급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므로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의 열쇠에 대한 최초이자 유일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을 빨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방금 읽은 것처럼 인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가능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열어주는 것이 왕국의 열쇠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왕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원리와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즉시 우리가 원하거나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편 100편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통해 그분께 나아가야 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 개인적인 욕구, 소망에 관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왕국의 열쇠가 작용하는 곳입니다. 왕국의 열쇠는 성경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나 소망이 무엇이든 관련된 구절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불안을 겪고 있거나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서 이사야 40장 31절과 같은 구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며 그들은 달려도 지치지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 구절을 하나님께 다시 가져간다면 상황의 평안을 가져다 주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도록 그분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개인적인 어려움 등 우리가 다루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을 열어줄 열쇠를 찾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이런 성경적 원칙을 따르고 믿음으로 사용한다면 나는 당신이 당신의 삶과 상황에서 전환을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